여러분 안녕하세요, 홀리입니다. 19 시즌인 세라프 시즌이 들어오면서 세라프 시즌 무기들과 함께 이켈로스 무기들도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. 그 무기 중에 하나인 이켈로스 핸드캐논의 획득 방법을 알아보고 이 공허 정밀 프레임 핸드캐논의 PVE,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해당 무기는 시즌을 시작하고 난 후 공명 증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명 줄기를 얻은 후 공명 줄기를 조합하여 전쟁 지능 노드를 수집하다 보면 얻을 수 있으며, 노드에서 4종의 이켈로스 무기를 모두 얻었다면 헬름에 있는 엑소프레임에게 그림자 앵그램과 공명 줄기 그리고 전설 조각을 사용해 집중하면 무작위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무기는 시즌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도 획득할 수 있고, 이번 시즌이 지나고 빛의 추락이 시작되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즌 안에 파밍을 해야 하며 5개의 패턴을 얻어 제작이 가능하니 꼭 제작 가능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 버전업을 한 이 핸드캐논은 PVE에서 좀 더 강화가 되었고, PVP에서는 기존에도 애매했는데 지금도 애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PVE에서는 연명은 그대로 남아있고 신속발사나 모두를 위한 능력치가 추가되었으며, 네번째는 광란이 그대로고 주력 특성인 광폭이 존재하며 황금 트라이쿤과 모두를 위한 하나 또한 들어가서 여러가지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PVP에서는 원래도 좀 애매한 편이었지만 그나마 쓸 수 있는 밑그럼길이나 위협감지기, 폭풍의 눈 같은 유틸 특성들이 모조리 사라져 애매해져 버렸는데요. 신속발사가 들어왔으나 포함해서 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망치단조광선, 탄창탄약은 세라프탄약, 세 번째 특성은 연명, 네 번째 특성은 광폭, 걸작은 사거리이며 제작인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VE 조합이며, 아시다시피 연명은 저난이도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난이도에서는 신속발사, 모두를 위한 능력치 같은 것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네 번째 특성은 너무 괜찮은 게 많아서 광란, 황금 트라이콘 모두를 위한 하나를 써볼 수 있고 선택권이 많은 편이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신속발사, 모두를 위한 능력치, 3중사격, 균형유지. 네 번째는 광란, 황금 트라이콘 모두를 위한 하나, 집중된 분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총열은 망치단조광선, 탄창탄약은 정밀조준탄약, 세 번째 특성은 신속발사, 네 번째 특성은 황금 트라이콘, 걸작은 사거리이며 제작인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PVP에서 매우 많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, 정밀은 원래 인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신속발사로 어느정도 안정적인 샷은 가능하지만 낮은 조작성을 커버하기 애매하며, 네번째는 데미지 증가 특성뿐이라 더더욱 애매할 수 있습니다. 세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균형유지, 네번째는 광란 정도를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. 산탄총도 그렇고 핸드캐논도 PVE에서는 큰 버프, PVP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돌아왔습니다. 뭐 둘 다 인기 없는 프레임인데요, 어디에서나 다 좋을 순 없겠죠. 아무튼 한 개 나온다면 하나 정도는 챙겨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